글쎄요. 정말 마음이 따뜻했다면 저 이렇게 안 하고 살았겠죠. 아니에요. 설아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. 천성이 결이 아주 고운 사람이었거든요. 저희 엄마가요? 네.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쵸? 그뿐인가요? 설아 씨 아버님도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.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행을 많이 베푸시던 분이셨죠. 근데 그렇게 좋은 분을 나쁜 인간들. 제가 벌인 일들이 과연 옳은 건지 솔직히 요즘 회의가 많이 들어요. 갈수록 제 안에 도끼만 남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져요. 누구라도 옆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, 그럼 안 된다고 말려줬으면 싶으면서도 나 아니면 저 나쁜 사람들 누가 볼 주나.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빠 어떻게 눈 감으시나 싶기도 하고요. 그래요. 충분히 그럴 거예요.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하지. 나도 역시 그렇고. 네? 여사님이요? 나도 그렇게 아들을 잃었거든요. 여사님. 근데 누가 이해하겠어요? 당한 사람만이 그 고통과 아픔을 알 뿐이죠. 그 처절함이란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거니까요. 힘내요. 그리고 박 작가가 복수하려는 걸 나한테 말려달라고 온 모양인데 솔직히 난 말릴 자신 없어요. 말리고 싶지도 않고요. 백 원장님의 그 피 맺힌 한 딸인 백설아가 아니면 누가 풀어주겠어요.